상추들 사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조금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셨던 쉴드 요원들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바로 닉 퓨리 국장, 그리고 마리아 힐 요원, 필 콜슨 요원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 뭐 굉장히 마블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마블 코믹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이런 피규어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냥 영화 한 번씩 보셨던 분들은 이 닉 퓨리 국장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만 이 두 분은 기억을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 버전들은 조금 다릅니다. 영화 이 친구는 윈터 솔저 버전 거고요. 이 친구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 이 친구는 어벤져스 1 버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닉 퓨리 국장부터 해볼게요. 자, 닉 퓨리 윈터 솔저 버전입니다. 요렇게. 아, 우리 또 사무엘 잭슨 형님, 정말 나이를 모르는 그 형님, 나이는 많으시지만 정말 젊어 보이시는 우리 형님. 뒤에 쉴드 마크가 이렇게 쫙 보이죠. 네, 뭐 특별한 거 네, 이렇게 뭐 없고 윈터 솔저 버전이라고 떠서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해서 닉 퓨리라고 써 있고요. 저 요 닉 퓨리 버전은 두 개가 있어요. 어벤져스 1 버전이 있고 윈터 솔저 버전이 있는데, 이 윈터 솔저 버전이 굉장히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자, 일단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자자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피규어예요. 이거는 실사고. 거의 뭐 그쵸?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뭐 있나 차이가? 예.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은, 와, 그래요. 자, 바로 닉 퓨리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굉장히 초창기에 샀던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루즈를 벌써 넣어놨네요. 예, 넣어놨는데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이제 박스 안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루즈가 하나 들어있네요. 자, 이거 한번 벗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자, 우리 닉 퓨리 형님 까만색 옷을 입고 있죠. 지금 여기 뭐 요렇게 지금 요게 루즈예요. 요게 루즈인데 요게 삼각건. 이때 이제 윈터 솔저 영화에서 차 막 타고 있는데 와서 막 경찰인 줄 알았는데 와서 막 차 막 깨부시고 그래서 결국은 밑에 뚫어서 탈출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멋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뒤로 이제 뭐 죽은 척 하고 막 그랬었어요. 결국은 살아있었고. 근데 그 닉 퓨리의 그 다친 팔 요것들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붙여놨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열었을 때 원래는 요 자리 있잖아요. 원래 요 자리에 삼각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뜯었었거든 옛날에. 아, 한 몇 년 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 여기 달려있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관절가동 범위 뭐 좋습니다. 요건 애들은 뭐 잘 움직여. 오오오. 와, 이거 뭐 아하, 하이킥까지 되는 촤하. 어머, 여기 뭐야? 발목이 투명하네요. 예,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얼굴 좀 보여드려야겠죠, 얼굴. 자, 어떻습니까? 예, 눈 안대 안 쓴 모습은 처음 보시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 눈이 이런 식으로 예, 조금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구두까지 잘 신었고, 이렇게 해서 삼각권에 한번 손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거 넣는데 되게 고생해서 내가 아 이거 그냥 안 빼고 그냥 박스 안에 넣어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초반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엄청 잘할 텐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팔 다쳤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 닉 퓨리의 시그니처 코트죠. 요거도 입힐 때 원래 한쪽 팔만 딱 씌워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안대를 안 쳤네요. 제일, 여기,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루즈가 되어 있습니다. 권총 하나 있고요, 쉴드의 비밀들은 그 USB 있고요, 핸드폰 있고요, 안대가 무려 두 개나 들었네요. 안대가 잘 끊어지나? 예, 안대를 두 개나 해놨습니다. 아주 기본 스탠드, 윈터 솔저, 이렇게 세워놓고요. 이 다친 손은 요 펼친 손, 요 주먹진 손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펼친 손,
조금 오므린 손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그리고 주먹 쥔 손, 그리고 이렇게 권총을 잡을 수 있는 손. 그러면 뭐 권총 잡을 수 있게 해봐야죠. 권총 닉퓨리의 권총은 조금 더 이렇게 평범합니다. 그래도 뒤로 다 당연히 당겨지고요. 그렇죠. 탄창 당연히 빠지고요. 예. 그래서 총까지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닉퓨리 지금 빨리 안대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눈 시려울 텐데. 아, 이렇게 하고 안대를 씌워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대까지 씌운 닉퓨리 형님입니다. 아, 이 형님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다 출연자입니다. 마블 영화에. 네, 뭐 그렇게 그 스탠리 형님 말, 스탠리 할아버님 말고는 뭐 계속 나오고 지금 최근 그 인피니티 워에서 지금 마더 어머니를 부르면서 지금 사라지셔가지고 살짝 네 안타깝긴 하지만 그 USB 이게 아마 윈터 솔저에서 캡틴이 캡틴 아메리카가 그 자판기에다 숨기는 그 USB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핸드폰. 네, 이렇게 핸드폰이 뭐라고 써있나요? 아, 닉퓨리가 캡틴 아메리카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주변에 귀가 많아 라는 걸 문자로 보내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Ears Everywhere 뭐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와 표현을 해줬습니다. 너무 디테일한데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벤져스 1에 나왔던 닉퓨리보다 훨씬 싸냐, 뭐 10만원 뭐 초중반까지도 할인을 했었던, 거의 반값 할인을 했었던 그 닉퓨리인데 루즈가 보시다시피 많지 않아서 좀 쌌고요. 어벤져스 1 버전의 닉퓨리는 그 바추카포도 들어있고 초반에 왜 그 로키한테 뺏기는 그 테서렉트 그 가방 안에 열면 뭐 테서렉트까지 해서 루즈 구성이 좀 풍부해서 그 친구는 또 얘보단 좀 비쌉니다. 그래도 저는 뭐 싼 값에 잘 데려와서 너무나 만족하는 닉퓨리입니다. 자,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바로 닉퓨리의 가장 충신, 네, 마리아 힐 요원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많이 보여드렸던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박스를 그대로 보여주고는 있는데 색깔이 이제 요런 약간의 그런 이걸 아쿠아블루라고 해야 될까요? 마리아 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 힐 요원, 또 에이전트 힐이라고 부르죠. 여기 지금 네, 또 한정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인기가 그렇게 있는 히어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격대가 좀 있었습니다. 한 20만원 중반대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30만원대까지도 올랐었는데 지금은 좀 거품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의 지금 또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 친구도 로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좀 아쉽습니다. 살짝 흐리멍텅해 보이긴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예, 너무 많이 닮진 않았어요. 많이 닮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하관이나 네, 이런 머리 뒤에 이렇게 풀어, 뭐 이분이야 뭐 머리를 막 풀었다 묶었다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이런 이제 쉴드, 네, 이런 요런 것들 네, 또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오, 그렇습니다. 관절과 동범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고, 네, 앞으로 구부려지는 거는 많진 않아요. 이게 옷 자체가 좀 너무 핏해서 그래도 움직이긴 하네요. 예, 함부로 다루는 거 아닙니다.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겁니다. 이런 천재질들은 계속 이렇게 뭐 포즈를 취해놓고 있으면 늘어나거나 너무 쪼그라들어서 거의 차려 자세로 조금 예, 하는 편이고, 고개도 뭐 네, 오, 고개가 어머 고개 너무 움직여지는데 어머, 경추도 있을 것이겠어요. 그리고 허리도 네, 뭐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 허리도 조금 뒤로 좀 젖혀지네요. 네, 이 정도 되고, 그래도 뭐 요 조금만 아니었으면, 바지만 아니었으면 많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총집이 하나 달려있죠? 그렇다는 거는 루즈가 총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예, 이렇게 총이 또 닉퓨리 총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네. 탄창이 이렇게 또 빠지고, 오, 얘는 총알이 거꾸로 좀 나와있네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총 한번 끼워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쪽 손에 또 끼울 수 있는 이것도 무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꼭 무전기를 또 착용을 하더라고요. 손에는 뭐, 예, 이렇게 주먹 쥔 손 두 개. 한쪽 손은 좀 펼치고 있고, 한쪽 손은 약간 뭐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잡으려는 게 바로 이 무전기인 것 같아요. 무전기를 잡아서, 예, 이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볼게요. 오! 오, 포즈 너무 잘 된다. 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쵸? 예쁘네요. 루즈는 이게 끝입니다! 손루즈 두 쌍, 이것까지 뭐 손루즈 두 쌍 추가 외에는 총 하나, 무전기 하나 끝이에요.
근데도 조금 고가에 예, 거래가 됐었었죠. 마리아 힐 요원 뭐 이게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인데 이때 아크원 울트론 그 초반 버전이 막 나왔을 때도 뭐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뭐 마지막에 지금 네, 먼지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뭐 윈터 솔저 버전에서도 뭐 또 많은 활약들을 해줬던 그런 쉴드 요원입니다. 마리아 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야 될 거 바로 필 콜슨입니다. 아 이 아저씨 정말 일단은 뭐 이분들은 지금 인피니티 워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어벤져스 1에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마리아 힐이랑 같은 색깔의 배경이지만 이렇게 어벤져스 1만의 또 이런 에이전트 필 콜슨이라고 써있는 이런 박스 떼기들입니다. 예. 박스 아트도 같이 시리즈별로 모아놓으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저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네. 어벤져스 1 버전의 필 콜슨 과연 루즈가 많이 오! 얘는 루즈가 좀 있어요! 그래 내가 이거를 중고로 어렵진 않게 구하긴 했는데 중고로 그래도 좀 저렴하게 좀 구입을 했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게 조금의 변색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 이 친구도 제가 루즈 확인 정도만 했었고 실제로 이제 꺼내본 건 처음인데 아 그래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장들 네 이렇게 예쁘게 입었고 아 여기 살짝 흰 옷이니까 여기가 살짝은 좀 아이보리처럼 좀 변색이 온 것 같은데 뭐 굿 낫 뱃 네 그리고 얼굴 보여드려야죠. 얼굴 이런 식으로 우리 필 콜슨 살짝 인상 쓰고 있는 아 정말 사람 좋은 듯한 이 형님이 초반에 막 아이언맨에 나왔을 때 어이 뭐하는 형님이지 했는데 천둥의 신 토르에서도 또 얼굴을 비추고 뭐 계속 나오게 되었다가 로키에게 예, 어벤져스 1에서 장렬히 전사를 하죠. 자 일단은 간절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같은 바디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얘는 이제 여자 바디이긴 한데 두 개가 약간 느낌이 뭐 나 비슷하네요. 디테일합니다. 얘는 아까 니퓨리 한다고 여기 양말을 신었습니다. 예, 까만색 양말 역시 정장에는 까만색 양말 까만색 정장에 흰 양말 신으면 안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뭐 간절도 좋고요. 허리 좀 많이 구부러집니다. 허리 예의가 바르잖아요. 인사성 바른 필 콜슨 이렇게 필 콜슨 예 고개는 뭐 아까 예 적당히 뭐 돌아가는 적당히 예,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또 루즈가 뭐가 들었나 한번 볼까요. 와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들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죽기 전에 로키 한방 매기는 그 총이잖아요. 네. 뒤에 개머리판도 살짝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이 망원경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와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 짜자잔 와 이 총 진짜 멋있다. 로키 창에 찔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한번 발산하잖아요. 네 그거도 이따 보여드리고 총은 세 개밖에 안 들었네요. 그러니까 손 창거 외에는 양쪽에 이렇게 뭘 잡을 수 있게 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렇게 뭘 들 수 있는, 이렇게 뭘 집을 수 있는 추가 손 파츠 3개가 들었습니다. 루즈도 한번 볼게요, 루즈. 루즈가 아리아 힐 요원처럼 똑같은, 요런 무전기 똑같나? 똑같다. 둘이 워키토키 하나 봐, 워키토키. 워키토키 요즘 애들은 모르죠? 필 콜슨의 선글라스도 하나 있습니다. 와, 요거 귀엽다. 선글라스 바로 씌워볼까요? 잘 맞아. 잘 어울려. 멋있어. 야 귀엽다. 아 이 형님 역시 이 형님은 선글라스죠. 그리고 시계. 네. 그리고 셀룰러 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카메라도 있네. 착각 찍어야지. 착각. 스마일. 착각. 여러분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 잘 보이지도 않죠. 이거 내가 껴볼게. 되네. 엄마 신기하다. 여기 보시면 귀에 이렇게. 우와 이거까지 돼 있어요. 야 이거는 잃어버리기 쉽겠다. 이거 봐. 내가 지금 방금 혹시나 해서 생각했는데 얘도 들었어. 얘도 이거 귀 있잖아요. 얘 마리아 힐에도 있어. 동시에 사이즈도 내가 몰랐던 거야. 이거. 그렇지. 얘는 왜 무전기 다 두 개 다 넣어주고 이거 얘 안 넣어주면 안 되지. 그래 마리아 힐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리아 힐도 이렇게 네 블루투스 네 요거까지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도 루즈가 적다라는 거 네 명찰도 있어요. 명찰 잘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요렇게 뒤에도 요렇게 카드처럼 실제 카드처럼 우와 이거를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걸어주면, 아, 여기 포켓에 걸어주면. 너무 귀엽다. 와, 이거, 어. 그리고, 아, 요거, 요거, 루즈들인데, 필콜슨이 모으는 캡틴 아메리카 그 카드잖아요. 네. 이 카드들이 또 다 들어있네요. 이거, 이거, 와, 이 장면 있는 거, 요거. 아, 잘 안 보이는데, 요런 식으로 피 묻은 카드. 이게, 어벤져스 멤버들을 자극시키려고 이 니퓨리가 사실은 이게 캐비넷에 있던 카드들. 물론 이제 진짜 실제로 필콜슨이 캡틴 아메리카의 팬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가슴 속에서 나왔다. 피를 일부러 묻혀가지고 어벤져스 멤버들을 자극을 시키죠. 특히 아이언맨과 예, 캡틴 아메리카를. 그래서 이제 조금 뭉치게 되는 그런 건데 뭐 이거 원래 캐비넷에 있던 거잖아요. 그 얘기도 사실 마리아 힐이 뭐 해주고 뭐 그런 어벤져스 1의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 진짜 디테일한 이런 것까지 다 설 이렇게 다 들어있네. 아 이거 뭐야 이거는 또? 와 얘는 뭐 루즈가 많다. 마리아 힐이랑 비교되네. 어 얘는 너무 없는데 여기 많아요. 자 요거는 쉴드 요런 거 요거 비밀 파일 같은 거, 파일 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 손이 요런 게 있었던 게, 뭐, 카드를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게. 요거 한번 짚어볼까요? 뭐, 나온 김에. 요렇게, 파일들을 요렇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요렇게 하면, 무전기도,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네, 되어 있습니다. 와, 뭐, 살짝, 징그러우면서 뭐 멋있네요. 이거 한번 껴볼까요, 이거? 와. 잘 잡아보세요 형님. 약간 맨인블랙 정장도 이렇게 입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맨인블랙 느낌도 좀 나고 이런 식으로 멋있다. 원래 어떻게 막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어벤져스 1에서 그렇죠. 그래서 와 총 성능 죽이네 막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로켓 한 방 매기고 네 그 장면까지 살짝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쉴드 요원들 3명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친구는 두 가지 버전이 있고 이 친구들은 유일한 버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유니크하고 또 못 보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았었나 그래서 한번 또 보여드려봤는데 아 이렇게 또 3개를 한 번에 가져와서 보여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오픈하기 전에는 또 몰랐던 또 그런 루즈 부자 그리고 그냥 예 루즈는 없지만 그래도 꼭 니퓨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리아 힐 그리고 사무엘 잭슨 행님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